후쿠시마 사고 이후 일본 전국을 10개의 전력회사가 전기를 공급하는 데서 변화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전력의 분산화가 시작된 거죠. 후쿠오카현 남부에 위치한 미야마시는 지난해 4월 10헥타르 부지에 5,500kW의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를 세웠습니다. 미야마시가 출자한 전력회사의 발전소죠. 지자체가 전력회사를 세울 수 있게 변한 건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된 전력 자유화 때문입니다. 이젠 일반 소비자도 전력회사를 선택할 수 있게 된 거죠. 一極集中に電源に頼っている例えば大きな火力発電所であったり原発であったりそこに頼っていると万が一の時にやはり自分たちの近いところにそういう電源がないとやはり停電していざっていうライフラインが守れないということがあったのでやはり分散型要は近いところにそういうエネルギーインフラを持つっていうのは非常に意味があると思ってまして。 미야마의 전력회사는 미야마시가 55%의 자금을 출자하고 나머지는 지역은행과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을 바탕으로 한 지역민을 위한 전력회사인데요. 전력 자유화 이후 다양한 전력회사들이 등장하자 사용자들은 선택의 여지가 많아졌는데요. 어떤 기준으로 전력 회사를 선택하고 있을까요? 現在使っている電気は九州電力です。知人が使っていて安くなるっていうお話を聞いたのと、あと自然エネルギーということで環境に優しいところに興味を持ったのでご相談に来ました。 미야마 시내의 1만 4천 세대 중 현재 전력 전환을 한 가정은 약 10% 정도입니다. 나카야마 구미코 씨는 지난해 4월 미야마시의 전력회사로 바꿨는데요. 실시간 에너지 사용 정보를 제공해 에너지 전략에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각 部屋、いわゆる 小分けしたブレーカーにも測定器をつけてますので各部屋で使ってる家電の使用状況が分かるようになってます。賃とかその回線ごとですね、例えばここの部屋からその部屋ごとでこう別にこうなってるので、その回線ごとで使ってる電気の使用量が分かるので、リビングとかだったらリビング結構やっぱりいつもよりか結構使ってるんですよね。外から見れるんですよね。 どこにいても。なので、あ、電力が上がったら、あ、今子供が帰ってきたなとか、そういうのは分かりますよね。だからそういう分では安心なところはあると思うんですよね。子供が帰ってきた時間だったりとか。はい。 여기에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도 더해졌는데요. 例えば必要なものもわざわざ行かなくても これで注文しとけば、ま、次の日に持ってきてもらえる。で、時間も指定できる。っていう部分ではすごく活用させてもらう。